나 오늘 단어 못 외웠는데. 나도 어떻게 하지? 그럼 책상에서 볼까? 여기서 잠깐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정행위는 선생님과의 신뢰, 스스로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점수로. 부정행위 대신 과정에 충실해 볼까요? 시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둡시다. 여기서 잠깐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시나요? 최원석학원 선생님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밝은 인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저요. 첫째, 수업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둘째, 수업 정각에 화장실을 가서 수업이 늦어졌다. 셋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맞죠?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것은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소통되어야 합니다. 아하, 수업 1분 전 연락은 소통이라 보기 어렵겠네요.